MIT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. 네, 이제 저도 팬송을 준비했어요. 원래 저는 네. 저희 다 같이 부르기 원했거든요. 아, 네. 근데 네. 형이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세 명 버전으로 이제 음원처럼 올리겠습니다. 유튜브에. 지금은 이제 라이브처럼 하고. 네네네. 아, 이제 가사를 봐야죠. 오늘도 날 생각해주는 네가 좋지 난 네가 좋지 나는 그리고 네. 내 하루의 끝을 내주는 네가 좋지 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. 이게 라이브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뭔가 라이브를 딱 시작했을 때 네. 뭔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뭔가 아, 네. 오늘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팬분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고요. 그리고 뭔가 라이브 종료했을 때 약간 네. 내일도 좋은 하루가 있길 바래. 네. 그죠. 뭔가 하루의 끝을 매겨주는 그런 아주 좋은 말들을 해주잖아요. 그죠, 그죠. 아주 귀여운 부분 나왔어요. 귀여운 부분. 마이 딜 러브인데. 마이 딜 러브. 이게 무슨 뜻이죠? 아, 강력한 사랑인데. 아, 강력한. 우리의 강력한 사랑을 받아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자, 랩가사 설명 좀 해주세요. 랩가사는 사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. 네. 네, 현우 형이 라찬이 형이 썼습니다. 왜냐면 이제. 민트 분들을 위한 이 마음을 저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쓰겠다 이런 마음 아주 멋진 형입니다. 사실 랩을 할라 했는데 아 기타 치면서 노래를 잘 노래도 잘 못 부르겠는데 랩은 절대 못 하겠더라. 아 그런가요? 네, 그래가지고 아 긴장되는데 한번 가야죠. 그죠. 오. 오. 오케이. 오케이 테이크 몇 번째야? 지금이 6천 몇 번째인데? 6220번째. 네 맞아요. 야 우스. 목이 쉬어가고 있어. 이틀째 되는 것 같아요. 자 멘트를 생각하면 오늘도 날 생각해주는 네가 좋지 나 내 하루의 끝을 내주는 네가 좋지 나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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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one two three let's go
예스.